야, 내 앞으로 와서 그냥 물을 줘라. 그 물을 줘 그냥. 왜 저렇게 힘들게 하지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노래방 가서 불러보세요. 아, 눈치 빠르신 분들 알겠지만 저음이 하나도 없습니다. 아, 날씨가 시원해서 땀이 안 날 줄 알고 키친 타월을 안 갖고 왔는데. 아, 비도 오고. 아, 감사합니다. 죄송한데 잘생겼다는 반말 아니에요? 몇 살이길래? 아, 내가 마흔이라니까. 환갑이 넘었어요? 수고하셨습니다, 아버님. 네, 7순, 8순까지. 9순까지. 오케이. 칠순 때 불러주세요. 싸게 갈게요. 네, 편하게. 오케이. 오케이, 우리 영신소, 아, 우리 팬카페 우리 분들인데 이렇게, 아, 멀리서 누가 연기하라고 버릇없이 일진 출신인데 누가 버릇없이. 예? 팔로우 했어요? 마팔 안 할게요. 어차피 팔로워 26,000명 있어요. 뭐요, 왜요? 애가 하기 싫다는데 왜 이렇게. 아, 하기 싫다는데 왜 억지로 처지네. 아니, 애가 죽기 싫어가지고 막 난리를 피우는데 사실 찍으려고. 네. 땀 닦는 데는 키친타월이 최고죠. 돈을 많이 벌었으면 미용 티슈를 썼을 텐데 아직은 열심히 해야 될 때라. 안 나오지? 많이 좀 불러주세요. 제가 마지막까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지켜보시고 반말을 좀. 다른 어른분들도 많은데 지켜봐 주시고 우리 원주시에서도 많이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뭐 제가 연예인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. 그냥 저는 각설일 뿐이니까 많이들 신경 써주십시오. 다음 노래. 요즘에 좀 많이들 한참 안 불렀었는데 좀 불러달라 그래가지고 남자분들이 좀 듣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미스터 트롯 때 불렀던 거 또, 동전 인생이란 노래 그거 예, 네, 한번 불러볼게요. 어린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그냥 굉장히 처절하게 불렀었다. 되게 열심히. 그래서 개그맨 출신이라서 편견이 있었던 심사위원들이 마음이 확 열렸던 그 노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음악 주세요.